서울에 와서 국민학교 5학년 때 미술부를 들어가게 됐어요. 선생님의 권유로. 그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중학교 가서는 또그 우리 미술선생님 작업실이 학교에 있었는데 거기 한 학년에 한 명씩을 뽑아서 두 명씩을 뽑아서 그 선생님이 개인 지도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밑에서의 그 어떤 그 샤방샤방한 아름다운 어떤 미술계에서 미술실, 고등학교 미술실은 거의 마피아 수준이잖아요. 그 시대 때는 그게 폭력이었다고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러려니 했어요. 홍대 서양학과를 들어갔죠. 그때 서양학과를 들어갔는데 3월 3일인가 첫 수업 날이야. 첫 수업 날인데 조교가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노인네가 들어오셔서 뭐라고 막 그러고 막 이러고 나가셨는데 박서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냐면 니네 중에 두명 남을 거야. 그러고 나가셨어. 그때 제 동기가 103명이었거든요. 그래도 다 동네에서는 한 가닥 한다는 애들인데 그중에 두명 남게. 근데 사실 진짜 두명 남은 것 같아요. 저하고 구정아하고. 네, 두명 남은 것 같아요. 저희 선생님들은 다 미니멀리스트였으니까 미니멀리스트의 성향상 되게 엄격하시잖아요. 엄격하다는 거는 이제 제동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칼라를 자유롭게 쓰는 거에 대해서도 색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으셨고, 뭐 특히 레드에 대한 컴플렉스 되게 많으셨고, 그 형태가 드러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제동을 많이 거셨어요. 사실 너무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유로운 작가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적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여 선생님들이 너무 엄격하셨던 것 같아요. 황금사관은 이름은 저 기현형이라는 기자 방송국 뭐 PD 하던 형인데 뭐 물질 만능 어떤 그런 황금하고 최초의 악하고 합성화시킨 거죠. 그 기독교에서의 애플. 보통 당시에 그뭐 미니멀리스트면 미니멀한 애들, 민중화는 민중화는 애들 이렇게 그 형식적인 패턴을 가지고 사람 그룹핑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어요. 장르 다양하게 가자라고. 예, 황금사과라는 그룹 자체에서 작가 멤버가 10명인데, 10명이 다 달랐어요. 최대한 다양한 미디어를 선택하고, 얼핏 보기에는 완전히 너무너무 이질적인 것들인데, 그런 것들지만, 내용 면에서는 어느 부분, 시대사회적인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는 것들. 저의 대학 생활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서 예술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보기보다는 되게 정치적이고, 당시 부조리함 같은 거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제가 예술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리셋하자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데서 다시 리셋하자. 독일을 가서는 이제 학교를 뭐 5군데가 낸것 같아요. 그때 이제 뒤셀도르프가 제일 유명한 학교고 뭐 그랬을 때였거든요. 이미 여기서 제가 그 황금사관이라는 그룹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개념은 이미 갖고 갔었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자라는 것. 그러면서부터 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미 갖고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이미 여기서. 왜냐면 여기서 작품을 개인전을 하고 갔었거든요. 개인전을 할때 당시에 벌써 프로세스 관련된 작품하고 환경 관련된, 그래서 제 작품도 그런 뭐 옐로우 레인인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90년도인가 89년인가 그래요. 그 개인전 때 작품을 포트폴리오를 내고 학교 다 붙은 거예요. 아니요, 가자마자 했어요. 좀 웃긴 얘기지만 제가 제일 잘하는 건안 하겠다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제일 취약한 게뭐 컨셉이라든지 그 예술의 어떤 폭이라고 그래야 되나 뭔가. 그러니까 저를 자꾸 놓는 거 그런 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제일 못하는 것만 하자. 그래서 가자마자 비디오를 샀고 당시 돈 1,000만 원짜리 컴퓨터도 샀어요. 웃긴 얘기지만 컴퓨터를 사서 어떻게 키는지 몰랐어. 그래서 제 친구한테 전화해서 전화비만 당시 200만 원 나왔어요. 컴퓨터를 전화로 배웠어요. 매킨토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도시에 한 명도 없었어. 책도 없잖아요, 그때는. 인터넷도 안 되고.
그러니까 혼자서 그렇게 한것 같아요. 최초의 작업은 이렇게 싱글 채널 비디오가 아니고 약간 인스톨레이션 같은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주 그 평범한 어떤 책상에 컵이 있고 컵에 물이 담겨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예수 부처 움직이는 무빙 하는 거로 설치가 돼서 그 뭐지? 물을 통해서 바라보는 어떤 예수 부처상 뭐 그런 거였고 또이 작품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예수 부처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하고 부처 사진들을 쭉 찍어서 뭐 당시 이제 멀핀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만들었는데 초당 프레임 이제 30프레임이잖아요. 프레임을 다한 후에 그 원본 파일은 다 뺐어요. 그러니까 1번하고 만약에 그 1초씩 변하게 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1번하고 30번 프레임. 예수에서 부처. 그러면 예수 사진하고 부처 사진인데 여기 2번 프레임부터 29번 프레임까지가 컴퓨터가 만든 시뮬레이션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예수로 또 부처로 이렇게 계속 변해 나가는데 그 작품을 다그 무비 파일로 만든 다음에 이 원본 파일을 다 빼버린 거예요. 빼서 다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속도 컨트롤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실제적으로는 다그 원본이 없는 다 시뮬레이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당시 가졌던 어떤 그 종교관이라든지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또 성당 다니는 분들 보면 물하고 되게 뭔가 관계가 깊잖아요. 또 하나 한국에서 이렇게 유럽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그이 표지 얼굴의 변화랑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아시아에서 유럽의 얼굴로 변하면서 중간에 이제 그 인도나 이런 쪽에서 다루어졌던 그 예수라 부처의 얼굴은 또 다르거든요. 각자 닮아 있어. 그 동네 지역의 어떤 그 사람들이랑. 그래서 뭐또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생각을 해서 작업을 했고, 여기에 지금 전시하는 작품은 아마 90년대 말쯤 작업을 했는지, 뭐 그래가지고 2002년인가 아마 미디어 시티에 처음 전시됐었을 거예요, 아마. 예수 부처 여기 나오는 사운드 있잖아요. 모기소리 하나를 가지고, 샘플 하나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이걸 조금의 시간차를 둬서 이렇게 한, 10개의 트랙을 올리면 10명이 부르는 합창 같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피드를 조금 조정하면 그 같은 윙 소리를 예를 들면은 스피드를 늘려. 그럼 음이 떨어지거든요. 저음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스피드를 빨리 200배 정도 하면 윙 하면서 음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가지고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소리 쪽은 이렇게 관심들이 없으셔가지고 잘안 물어봐서. 사실은 그 작품은 이제 두 개로 되어 있죠. 그 거울인데 특수 거울이죠. 저기 뭐야 그 취조실에서 사용하는 특수 거울인데 밝은 곳에서 바라볼 때는 그 반사율이 세지면서 거울로 보이는 것이고 어두운 방에서 바라보면 그 빛을 통과시켜서 유리처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 거울이 이제 흔히들 작가들 많이 쓰잖아요. 반반사시키는 거. 공간을 찌그러뜨리면 그래서 거울을 양쪽을 똑같이 가게 되면 가운데 사람이 쓰게 되면 이쪽에 이렇게 쭉 반반사 되니까 길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흔들면 이렇게 흔들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공간이 여기에 반사되고 이 거울 안에 들어간 이쪽 면이 이렇게 꺾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꺾였다가 펴졌다가 그래서 개인전 때 했었는데 공간이 계속 찌그러져. 찌그러졌다 펴졌다 약간 멀미 나거든요.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가치 판단부터 기준부터 모든 것이 이제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걸 표현하려니까 그게 제일 적당했던 거예요. 그거를 흔들림으로 왜곡시키는 거죠. 네. 포스트 IMF라는 작품인데 이게 처음에는 98년, 99년 요때쯤, 98년쯤일 거예요. 그때 이제 IMF 시절이라 친구 녀석들,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좀 잘 나가는 놈들은 뭐 대기업 과장을 했고 조금 그렇지 않은 애들은 대리를 했는데 일단 과장은 다 잘렸어요. 과장급 애들은 다 잘렸고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 저 얘기를 하는데 그 흔히 그렇잖아요. 아, 책상 치우는 거 무섭다 하고 책상 치울까 봐. 그 다음에 숨쉬기도 힘들다. 그때 당시 제가 그 수중 다큐 그 카메라 감독할 때였거든요. 미술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가 뭐 간단하게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양복 입고 물속 들어가면 다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호흡이 시각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출근길 같은 경우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가는데 몸의 움직임에 이제 저항을 느끼고 그리고 위태롭고 그래서 그냥 아, 물속에서 찍으면 되겠네라는 아주 간단한 그냥 아주 빠르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냥 잠실 수중풀 가보니까 다 타이르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그 뭐야 우리나라 지하철 느낌도 나고 또 색깔도 푸르죽죽하고 그래서 아 이거 그냥 여기서 한 방에 가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촬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의도한 바는 정확하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 호흡을 시각화하는 것, 그 다음에 그냥 아주 일상적인 것들이 되게 힘들게 느껴지게 하는 것들 이렇게 해도 그때 상황 자체가 워낙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해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작품은 사실은 광주 때 잘 안 보여졌어요. 싫어가지고 제가 비닐하우스 지어달라고 그랬었어요. 금막을 한 세네 겹 씌우면 깜깜하니까 그래갖고 시장에서 전시했어요, 저는. 뭔가 그게 더 잘 맞아떨어지는 느낌? 그럴싸한 미술관에서 있는 것보다 비닐하우스 같이 찌질한 데서 하는 게 내용상 더 잘 맞겠다. 그런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본 사람이 없어. 85년도에 대학 들어갔더니 군복이 무슨 교복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미대들은 일단 다 군복을 입는 거야. 문화적으로도 분명히 뭐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고 뭐 그리고 뭐 의복이 주는 것들 프레이밍 비슷한 것 지금으로 흔히들 보면 프레이밍 하는 것처럼 옷을 가지고 어떤 폼을 결정지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만 놀게 되는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해왔었어요. 모노톤에서 얼룩무늬에서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픽셀로 이렇게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환경 자기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환경과 그 비슷해지려고 되게 노력하는 부분이 이제 옷 군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거꾸로 세상이 꽃밭이면 꽃무늬여야 될 거 아니에요? 군복이 하고 거꾸로 작업을 했어요. 군복으로 먼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꽃으로 만들면 되지 뭐. 그래서 했던 프로젝트가 그 파주에서 뭐 꽃탱크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 삐라 날릴 때 풍선 띄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엔젤 솔저 그 꽃의 그 작품의 마지막 엔딩은 사실은 그냥 꽃밭 만드는 거예요. 그 삐라 뿌리는 그걸 차용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그 우리나라 토종꽃씨를 뿌리는 것. 그게 마지막 작품인데 아직 못했어요. 언젠가 하긴 해야죠. 그 처음에 사실은 6벌 갖고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백벌을 만들게 된 동기는 국립현대 미술관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00명 퍼포먼스를 해서 국립에서 지원했었어요. 그걸로 다 옷 백벌 제작해서 자원봉사자들 100분 모셔가지고 한 2시간 연습해서 이제 퍼포먼스 했었고,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다시 파주의 디에무제 영화제 때 영화제 오프닝 세레모니로 이제 꽃탱크하고 피에타도 되게 어렸을 때 아이디어예요. 80년대 아이디어예요. 대학 다니면서 그 서양학과에서 이론 수업을 들으려면 이제 조각과를 거쳐가야 돼요. 조각하는 친구들이 이제 그 몰드 떠가지고 이렇게 뭐 석고로 해서 뭐 칭칭 감아놓고 막대기도 대놓고 이랬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 엉성함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걸 이렇게 딱 띄잖아요. 굳으면 뜨면 이제 알맹이를 이제 막 애들이 물배 빠고 얘네들 다 버리더라고. 그 어설픈 껍데기가 더 아름답다고 느껴지지? 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좀 아깝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걸로 작품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이미. 피에타를 처음에 세 종류로 했어요. 자기 사랑, 자기 증오, 자기 죽음. 그래서 피에타가 자기 죽음이야. 자기 죽음인데 어떤 예술에 대한 죽음, 생산에 대한 죽음, 복제에 대한 죽음, 또 자기에 대한 죽음. 여기서 나왔으니까. 뭐, 또 자기가 죽은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고, 막 이런 생각들. 막 복잡한. 뭐니 뭐니 애정 같아요. 애정. 애정이 있어야 보이고. 그건 그냥 어떤 친구, 뭐, 인간관계처럼 단점도 더 많이 보일 것이고, 장점도 더 많이 보일 것이고, 단점은 또 스스로 커버도 해줄 것이고. 애정이 없으면, 안 보이죠, 아무것도. 근데 예술뿐 아니라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예술도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가 더 쉽기 때문에 조금만 애정을 가지면 다르게 보는 어떤 방식의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쉬운 예로 제가 학교 학생들한테 숙제를 해준 적이 있는데 집에서 학교로 오는 동안 카메라 하나씩 들고 뭐 핸드폰이든 뭐든 사진 한 10컷씩만 찍어와라 그랬었어요. 근데 웃긴 게 4년을 다닌 길인데 다르게 보인다는 거야. 뭘 찍으면. 보통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면 오늘 뭘 찍어야 되겠다 그러면 보통 때보다 훨씬 유심히 보거든요. 사물들을. 저는 그런 게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은 그냥 그 정도만 되는 것 같아. 그 정도의 애정, 그 정도의 시점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술은 정말 별거 없어요.